네, 원질사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애증의 관계예요. 애증의 관계. 보고 있으면은 상대방을 보고 있으면 짜증이나 하게 막 신경질 내고 싶고 막 짜증 내고 싶고 막 그래 자기들의 안 좋은 부분이 계속 이렇게 부딪혀. 근데 헤어지잖아. 그럼 이게 진짜 뭐 같은 게 보고 싶어. 안녕하세요, 도령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무속이 알고 싶다 콘텐츠 영상입니다. 무속이 알고 싶다?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 패턴 같은데? 아, 제가 설마 그것이 알고 싶다의 패러디 버전인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콘텐츠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바로 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 네. 그러니까 그 사주에서 뭐 이렇게 살 무슨 뭐 도화살, 뭐 백호살, 개각살 뭐 그런 거 이야기하지. 네, 네, 네. 그래서 원진살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근데 원진살은 아는 사람이 많이 없을 텐데, 원진살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근데 원진살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어떤 살이라 하냐면은 원수 같다, 원한이 쌓인다, 한이 쌓인다라는 띠거든. 그 살이거든. 그래서 보통 이제 띠로 궁합을 볼 때 이렇게 원진살을 이야기를 많이 해. 근데 원진살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애증의 관계예요. 애증의 관계.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은 궁합이 좋다고도 할 수도 있고 어떠한 원진살이냐에 따라 안 좋다라고도 할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서. 근데 좋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 좋냐면 원진살이니까 애증의 관계라 했잖아. 원래 뜨거운 것도 계속 뜨거우면 어떻게 돼? 감각이 무뎌지잖아. 뜨거운 거에 감각이. 원진살은 뭐냐면 냉탕과 열탕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이가 멀어졌다 좋아졌다, 멀어졌다 좋아졌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더 멀어졌다가 가까워졌을 때 얼마나 뜨겁겠어. 뜨밤을 보내겠어, 한마디로. 그래서 좀 이런 면에서는 좀 좋은 부분이 있는데 안정감에서는 많이 떨어져. 왜냐면 항상 사이가 멀어졌다 좋아졌다 하니까.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는 이게 막 스파크가 팍팍 튀어가지고 막 번개 같은 사랑을 하고 또 뭐 헤어졌다 또 만나고 이렇게 반복하는데, 연애할 때 좀 긍정적이지. 이런 건 또 연애할 때 그렇게 중요하니까. 근데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좀 힘들어, 원진살은. 그래서 연애를 할 때는 좀 좋은 살이고 결혼을 할 때는 좀 피해야 되는 살이고 뭐 그렇게 정리를 할 것 같은데,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원진살은 그래, 대체적으로 보고 있으면은 상대방을 보고 있으면 짜증이나 하게 막 신경질 내고 싶고 막 짜증 내고 싶고 막 그래 자기들의 안 좋은 부분이 계속 이렇게 부딪혀. 근데 헤어지잖아. 그럼 이게 진짜 뭐 같은 게 보고 싶어. 그게 막 끌려 막 그런 거 있잖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 로미오와 줄리엣 딱 그게 원진살이야. 옆에서 하지 말라 하니까 더 하고 싶잖아. 그럼 가서 또 보는 거야. 근데 또 짜증나. 돌아서 보고 싶어. 보니까 짜증나.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원진살이야. 그래서 이게 보통 한 6가지 원진살이 있거든. 근데 오늘 그 원진살에 대해서 조금 풀이를 해줄게. 원진살도 다 종류가 달라. 그래서 알기 쉽게 띠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이거를 본인들 상황의 띠랑 적용을 해보면은 굉장히 맞는 부분이 많을 거야. 먼저 이야기해줄 띠는 이제 쥐띠하고 양띠. 이 둘이 잠이 원진이라고 해가지고 원진살이야. 이게 무슨 원진살이냐면 이 둘의 사이는 굉장히 조금 특이한 스케일이야. 밀가루 있지, 밀가루. 밀가루와 물이야. 서로서로가 이제 물은 물대로 있을 때 가치가 뛰어나게 되고 밀가루는 밀가루대로 있을 때 뭔가 가치가 뛰어나잖아. 근데 얘들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 나도 모르게 반죽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이거 나도 모르게 그 쥐띠랑 양띠가 만나잖아. 인연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원진살로 해가지고 어느 순간 보면은 사귀고 있는 사이가 돼. 뭐 딱히 사귀자 말자 그런 것도 필요 없어. 밀가루가 물에 흡수되듯이 스무스하게 어느 순간이 돼보면은 좀 뭔가 이렇게 교감을 하고 있는 거야. 뭐 정신적인 교감이든 육체적인 교감이든. 그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마취가 되어가는 거지.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중독이 돼. 서로의 일상생활의 고유성을 잃어버려. 왜냐면 더 이상 반죽을 분리를 하려고 해봐. 이제
못하지. 물은 물대로 못 돌아가. 밀가루는 순수한 그 고운 입자의 상태로 못 돌아가. 그러니까 서로의 고유성을 잃어버린다. 즉, 내 삶의 패턴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잠이 원지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야반 도주해. 둘 다 일탈을 해버리게 된다고. 자기의 삶을 떠나서 서로에 맞춰진 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잘 생각해봐. 내가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 남자의 뭔가 중심이 돼가지고 어디로 뭐 애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뭐 이사를 가게 되거나 뭐 그렇게 되는 형국이 내 일상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좀 모험적인 그런 띠지. 이거 좀 조심해야 돼. 연애할 때는 괜찮은데 이런 스케일 같은 경우에 보통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도 많이 가. 왜냐면은 속궁합이 굉장히 좋거든. 봐봐, 그 물이랑 밀가루가 합체가 되니까 한 몸이 되는 거야. 너무 돌아갈 수가 없어.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좋아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굴 표정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야. 나도 이제 상상력이 뛰어나서. 알겠지? 그래서 잠이 온지는 오케이. 좀 그렇게 힘들다. 그래서 이제 서로 잠이 온지는 그런 말 많이 할 거야. 결혼하고서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서. 상대방,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어? 내가 평범히 잘 살다가, 어? 너 만나가지고 내가 이웃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 해. 맞잖아. 나는 밀가루인데, 물을 너 만나가지고 반죽이 됐다. 돌아갈 수 없다. 이런 거 많으니까, 이 잠이 원진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원진살이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 소띠하고 말띠야. 소띠랑 말띠는 이제 탕화살이라고 하는 그런 살도 되면서 원진살이 같이 돼. 탕화? 탕화. 이게 불에 뒤인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것도 쉽게 내가 물상으로 비유를 들자면, 이제 말띠는 뜨겁게 달고 이제 후라이팬이야. 거기 위에 그 소는 뭐냐면은 팝콘, 씨앗, 옥수수 씨앗 있지. 씨앗 상태거든. 프라이팬에다가 팝콘을, 그, 옥수수 씨앗을 넣으면 어떻게 돼? 터지죠. 팡! 터져버리지.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는 사이야. 그니까 이거는 이제 앞서 말했던 그, 지띠랑 양띠는 내가 언제 이 사람하고 가까워지지 모를 만큼 마비가 되는, 이렇게 마비가 된다 그랬잖아. 이건 아니야. 번갯불이야. 눈만 맞으면은 그날로 역사가 끝나. 근데 역사가 끝나고, 한꺼번에 달아오르고 한꺼번에 내려앉아. 그러니까 달아올 때 막 열정적이야. 근데 거사가 끝나고 나면은 내가 얘랑 앞으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서로가 멀어지게 돼.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뜨거운 뜨밤이 생각이 나는 거야. 다시 이제 찾아가. 그러니까 또 뜨밤을 보내. 그 또 식어. 그럼 또 멀어지게 돼.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목적만 이루고 멀어지고. 그러니까 좀 그런 파트너, 그 S 파트너가 될 확률이 높은 그런 띠지.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요즘 들어서는 뭐 그게 크게 누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관계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요런 띠는 좀 피해가는 게 좋아. 알겠지? 어때, 들을만한가? 재밌는데. 재밌어. 너무 이렇게 그렇죠. 왜냐면 남녀 사이라고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게 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왜냐면은 나는 그걸 멀리하거든. 이성을 멀리하거든. 아닌 것 같아. 너무 좋아하시는 거지. 상상력이 뛰어나서 그래. 이제 그럼 세 번째. 세 번째는 네. 이제 돼지띠랑 용띠야. 근데 이 띠는 참 할 말이 많아. 주변에 특히나 이제 돼지띠랑 용띠의 궁합이 많거든. 근데 이 띠를 잘 살펴보면은 돼지띠는 비유를 하자면 큰 밭, 큰 그 물살과도 같은 그런 느낌이야. 항상 흐르는 물살. 그래서 이 돼지띠는 뭐냐면 돼지는 버릴 게 없잖아. 우리가 다 먹잖아.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헌신을 하는 그런 띠야. 상대방을 만나면 돼지띠는 간도 쓸기도 막 다 주려고 해. 막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것도 케바케긴 하겠지만 그럼 돼지띠는 다 주려고. 용띠는 뭐냐면은 그런 것들 부담스러워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그릇이 조금 딱 정해져 있어. 용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용띠 입장에서는 얘가 왜 이렇게 나한테까지 잘해주지? 그게 부담스러운 거야. 적당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줘도 부담스럽고 용띠는. 돼지띠는 어떠냐면 야 내가 이만큼을 해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냐.
그렇게 이제 서로서로가 섭섭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띠 같은 경우에는 막 싸우고 그런 건 없어. 근데 마음적으로 섭섭한 게 굉장히 많을 띠야. 그러니까 둘이 겉으로 티는 안 내. 이런 섭섭한 거를. 왜냐면은 겉으로 보기엔 잘해 보여. 돼지띠가 막 잘해주는 것 같고 용띠도 이걸 잘 받아주는 것 같거든 기운을. 근데 속사정을 들어보면은 속말이 많은 띠야. 속말이 많은 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쇼윈도 부부있지. 이런 케이스가 많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 찾다가 찾다가 딱 갈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띠는 만약에 주변에 용띠랑 돼지띠가 만나고 있다면 자기의 속마음을 자주 이야기하는 경험을 많이 해야 돼. 서로 술 한잔을 하든. 그렇게 해야지만 이 관계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없다면은 그 쇼 윈도우 부부처럼 멋쩍이 보이지 않아? 근데 뭐 그 관계가 곪아가지고 탁 터져버린단 말이야. 어느 순간. 그러니까 뚝이 넘쳐버리는 거야. 주변에 그런 띠가 있으면 꼭 그런 조언을 해주라고. 알겠지? 너무 많은 걸 알려주는데.